이번 겨울은 여느 해보다 추위가 지속되면서 봄꽃들의 개화 시기가 늦춰지고 있습니다. 그래도 계절은 봄으로 이어지면서 겨울을 이겨내고 있습니다. 김윤 기자입니다. 봄볕이 낮게 깔린 동산에 눈 속의 꽃, 노란 복수초가 군락을 이루어 피어났습니다. 복수초 옆에는 언 땅을 뚫고 수선화 무리도 싹을 튀어내고 있습니다. 이제 곧 꽃을 피워낼 듯 목룡 꽃망울도 한껏 부풀어 오르면서 봄볕을 만끽하고 있습니다. 그 노란 꽃을 보시면 그 겨울에 막 돋아나는 그 잎같이 그 꽃같이 참 예쁩니다. 애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봄꽃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. 한평 자연생태공원에서는 봄 시기에 맞춰 봄꽃 전시회도 열리고 있습니다. 녹줄 고사리와 사계 국화, 철쭉 등 60여 개 풍경 작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네, 멸종위기 정도 많이 볼 수 있고 다양한 봄꽃들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봄이 정말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. 언 땅을 뚫고 칼바람을 이겨낸 봄꽃들이 단아한 자태를 이제 막 드러낼 준비를 마쳤습니다. MBC 뉴스 김윤입니다.